여기 보면 그 결혼 포기. 예전에는 그래도 좀 아, 해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전혀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. 지금은 사실 해가지고 만약 애를 낳았다. 예. 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걔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네. 제가 걔를 못 알아볼 지경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. 생각이 나이가 들었어. 아이고. 저번에 가족 회의하다가 진짜 엄마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막 집에 들어가면 어? 엄마는 뭐 상관없다. 엄마, 근데 네가 외로울까 봐. 집에 들어갈 때 불 꺼져 있으면 얼마나 너 외롭고. 아니, 불 켜놓고 나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뒤에 쌓여주고. 야 그래도 그 어?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니야. 대는. 저는 사실 그게 뭐 꼭 대를 이어야 되나.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? 하고는 싶으신 거예요? 그걸 한번. 잠깐이라는. 잠깐이요? 잠깐이요? 제가 볼 때 김장훈 씨가 겹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 미래에 대한 그 쓸데없는 생각. 제가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그랬어요. 쓸데없는 생각이라. 그게. 형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확실히 좋습니다. 얼굴이 지금 그늘졌는데. 제일 짝짝이는 얼굴인데요? 저는 지금 자체로 그냥 좋아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두려운 건 아닌데 지금처럼 못 살 거는 확실해요. 또 지금 같은 노래도 못 하고. 아 근데 그런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하라고 해요. 아니 근데 어쨌든. 이렇게. 야 지금 저 우리 저 놀러와 동생들이 형한테 좀 심한 충고 한 두세 개가 들어가니까 김정은 씨. 놀면 큰일 나요. 결혼해서 결혼이 나왔어요. 어, 김정은 씨가 자유롭게 어, 심한 충고 한 두세 개가 들어가니까 드디어 목을 축이시네요. 아, 예. 제가 봤을 때 인정한다는 거죠 남편이. 예, 아, 어느 정도는 지금. 예. 그러니까 주사 같아. 유부남만 주사. 대답하세요. 무슨 주사야 네. 주사는. 아 진짜 맞기 전엔 무서운데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. 아 약간 아, 약간 그런 겁나는. 아니 그런 두려움 결혼 전에 그런 두려움만 상상. 아니 결혼 어? 그래요? 뭐 하시는 걸로? 포기 안 하는 걸로. 아, 그럼 포기 안 하는 걸로. 네. 포기 안 하는 걸로. 저희들이 해냈습니다. 자 그러면 결혼 포기는 아닌 걸로. 예예. 야 사람 하나 살렸네요. 예. 이건 급하게 수정. 그러면 거기 있는 다섯 개는 다 굿바이가 된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예. 1번도 이제는 그럴 일 없고. 이건 사실 언제? 그거는 제가 뭐 19살, 20살 때 고등학교 중퇴하고 집 나와서 이제 돌아다닐 때 아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아무도 애처로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나의 웃음에 같이 웃어주지 않고 뭐 이런 외로움 같은 거가 그러면 인간으로 뭐 사는 가치가 없네. 그래서 그냥 그때 좀 일단 이제 한참 그 거의 뭐 애매할 때였지. 세 번째 미국 도피. 미국 유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? 그때는 거의 도피였어요. 왜요? 7년 동안 무명으로 살다 5년 동안 유명 가수로 살다 네. 보니까 더 별로더라고요. 예전에는 아무것도 의식 안 하고 살았는데 자유롭게 산다 그래도 뭔가를 의식해야 되고 거기다 또 공연 사기를 맞았어요 제가. 그래서 관객 속에서 폭동이 날 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신랑처럼 이렇게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원수가 돼서 관객들한테 이제 정말 아닌가 뭔가 한번 떠나보자. 그래서 미국을 가시는 거예요. 뭐 연출 유학이라고 갔는데 그냥 가서. 그렇죠 유학으로 저희들은. 막 살아보자 그냥 어떻게 되나. 원래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모습 야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전에 그 모습 네, 그냥 막 한번. 그래서 오디션도 봤어요 다운타운에서 클럽. 아 그러셨어요. 그러다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온 거죠. 공황장애가요. 네 거기서 그 공황장애 그 오면 그냥 죽고 싶어요.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요 그 증세가. 네. 숨을 못 쉬니까 계속 이 막. 그 가장 놀랬을 때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. 진짜요? 계속 이거가.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 뭐 했다가 그러다 이제 1년 만에 낙형을 한 거죠. 그러고 나서 제가 보너스다 내 삶은. 죽을 뻔한 고비도 많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. 그래서 그 갔다 온 다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. 그때가 기점이 됐어요. 네. 그랬군요. 그리고 또 공황장애라는 병을 걸리다 보니까 나 정신병이라는 걸 걸릴 사람이 아닌데 이 자아가 센데 뭘 잘못 살았나 보다.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싸우지 말고 좀 바보같이 좀 살아보자. 다 그냥 원수 되지 말고. 야 이게 참 저 정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게 뭐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.